11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절관리 민간 감시단을 꾸려 공사장과 불법 소각, 차량 공회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도로 청소차를 미세먼지 취약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도 추진합니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선 민간 부문 차량 2부제 확대와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미세먼지 성분 측정소를 확대 설치합니다.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75일 만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자 지난 9월부터 시군과 함께 지원 사업을 벌였는데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엔 올해 2배인 2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시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데요. 태풍이나 홍수 시즌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하면 공장은 1억 5천만 원, 상가는 1억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